자, 여러분, 모든 걸다 조작한 겁니다. 모든 걸, 예.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전산, 소위 제야 전문가나 또 시민 D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정말 좀 모호하던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겁니다. 조작 방법, 조작 규모, 이런 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룰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뭐 이렇게 가끔 다루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으니까 뭐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예. 모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예. 2017년부터. 완전히 그냥 뭐 선거를 다, 이런 방식은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뭐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 개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지율이 낮아도 선거 개혁을 할 사람은 선거 개혁을 하는 거고, 지지율이 높아도 선거 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의미, 중요성,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보통 시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게 있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목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긴요하고 긴박한 것도 어떤 사람에게 너끈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요성과 절실함과 긴급함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이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선거 부정한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이란 것은 거의 대역죄라고 보는 사람이고, 선거 부정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과 악의 관점의 선거 부정이란 것은 용인하고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권성동이나 김기현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들은, 아, 그뭐좀 하면 또 어떻냐, 타협할 수 있다, 그냥 눈 감아 줄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극명하게 다른 거죠. 그냥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 씨나 김기현 씨나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대부분 법조 출신들이고 연배가 1960년 59년생이니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권영세 씨 이야기도 많이 듣겠죠. 그 사람들이 모두 다이 문제를 덮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제 연배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선악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선거를 부정을 해가지고 저거들끼리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니는 당선, 니는 낙선,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에? 목포시에서 박지원의 낙선, 전주시에서 뭐죠? 정동영은 낙선, 민경호 낙선, 전희경의 낙선, 나경원 낙선, 오세훈이 낙선.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려주는 사람하고 낙선시켜주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타협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참 제야 전문가님이 낮에 생업하기도 참 바쁠 텐데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국민 전체가 이렇게 계몽이 되고 저 자신도 알아채리고 예, 그렇게 참 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성함을 밝힐 수 있어서 참 유감입니다만은 공의 80% 이상은 그분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제가 이 시대의 젊은 날 이런 수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훈련을 잘 받고 예, 또 말을 하는 재주가 조금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화요일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